안녕하세요. 가슴 후기로 영상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요번 달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6주차가 시작돼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전에 영상에서는 사이즈가 똑같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따로 사이즈 측정을 안 해서 댓글로 왜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이즈 측정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는데 왜 안 해주시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즈를 측정해보고자 이렇게 줄자를 다시 가져왔고요. 그럼 사이즈 측정 먼저 해볼게요. 밑둘레는 73. 밑둘레는 88입니다. 이렇게 저는 영상 찍었을 때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던 건데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 시작할 때 이제 사이즈 측정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 영상에서 물어보셨던 거 외에 따로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던 게 이제 흉터 관련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 띄워드릴 거지만 흉터는 1cm 정도가 남고요. 지방을 채취한 곳에서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타구니 부분이랑 엉덩이 뒷부분이 밑에 부분이 이제 흉터가 총 4군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수술을 고려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흉터 부분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흉터를 나중에 뭐 레이저 치료를 해서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술 전에 상담할 때 확실하게 이거는 여쭤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수술은 제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2차 수술을 하게 되면 또 흉터가 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될 때가 오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본 후에 2차 수술은 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이렇게 지방 빼고 나면 울퉁불퉁 된다고 하던데 안 그러시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허벅지 안쪽이 보이죠? 죄송해요. 바지가 이게 허리가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바지가 좀 모양이 이상해요.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이 안쪽 부분은 이제 멍 같은 건 당연히 없어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아요, 살에.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잘 아물었고요. 이게 이렇게 일자로 잘 아물기 위해서는 초반에 압박복을 잘 입어주셔야지 나중에 덧나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잘 이렇게 아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허벅지 안쪽에는 그렇게 막 울퉁불퉁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지 입었을 때 보이는 정도의 흉은 아닙니다. 보일 정도의 흉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한테 질문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작용은 아직까지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6개월 차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방도 이제 생착이 된 상태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 사이즈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아까 측정했던 거 아래는 73, 위에는 88 정도고요. 지금 이 상태로 유지는 잘 되고 있고요. 따로 부작용이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가슴 이렇게 막 딱딱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일반 가슴하고 똑같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본인 가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착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몽울이지거나 이런 게 없어져서 그냥 일반 가슴처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DM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 한 2, 3일 쉬는데 수술하고 출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2, 3일 가지고는 엄청 힘들고요. 못해도 2주 정도 넉넉히 쉬시지 않는 이상은 수술 후에 출근했을 땐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저한테 DM으로 2, 3일 안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도 저는 똑같이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때 출근하시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아프고요. 그리고 압박복 계속 입고 있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하루 이틀 동안은 계속 입고 있었고요. 그 후에는 입었다 벗었다 했어요. 이게 계속 입고 있으면은 이게 피가 안 통하고 부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2-3일 입은 후에는 이제 입었다 벗었다 했고요. 계속 입으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부어요. 그래서 아파요. 자, 이렇게 6개월째 후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더 이상 후기 영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6개월 정도 된 후에는 더 이상 크기 변화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상을 찍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거나 가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로 영상을 다시 찍던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DM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 가슴 크기는 전 영상과 동일합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고도 더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DM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